안녕하세요. 원노트 마스터 큐입니다. 오늘부터 원노트 모바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첫 번째 윈도우 폰에서 원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윈도우 폰에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버튼을 누르고 오피스를 실행하면 스카이드라이브와 이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윈도우 폰은 최초 실행 시 라이브 아이디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메뉴는 아주 간단합니다. 스카이드라이브를 터치하고 원하는 전자필기장을 터치한 다음 들어가면 보시다시피 전자필기장이 보이고요. 그 중에 하나 제가 원하는 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메뉴에 있는 것처럼 핀을 꽂아서 스타트 메뉴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싱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메뉴는 아주 간단합니다. 플러스 표시는 새 페이지를 만들 때 입력하시면 되고요. 돋보기 표시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검색을 하실 때 바로 이용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커피라고 쳐보면 커피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색깔이 이렇게 민트색으로 색깔이 변하면서 검색이 되었습니다. 뭐 내용 수정하려면 내용은 이렇게 중간에 입력하시면 키보드가 나오면서 내용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. 원노트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있는데요. 네, 글머리 매기기, 할 일, 사진 첨부, 아래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진은 직접 촬영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녹음 버튼. 바로 녹음이 시작되고요. 스탑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중지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고요. 스탑. 네,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